17일간 환희와 감동, 열전을 보여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어젯밤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했는데요.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평가됐고 한국 수영은 여러 종목에서 선전하며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17일간 감동과 환희를 선물했던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대장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194개 참가국 가운데 중국이 금메달 16개로 종합 1위를, 미국이 금메달 14개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폐막식 축사를 통해 광주는 대한민국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꿔놓은 곳이라며 이곳 광주에서 전 세계로 평화의 물결이 솟구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멋진 승부를 펼쳐주신 선수 여러분 덕분에 저도, 우리 국민도, 세계인들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에 세계가 환호하고 감동했습니다. 행복한 추억을 주신 여러분을 세계인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7,500여 명의 참가 선수단은 기록에서 역대 가장 성공한 대회로 평가됐습니다. 수영의 드레셀과 레데키, 순양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은 매 경기 불꽃 경쟁을 펼쳤고 신예들의 돌풍도 거셌습니다. 남자 평영 100m와 남자 200m 접영 등에서 세계 신기록 8개가 작성됐고 대회 신기록은 15개나 쏟아졌습니다. 수영에서 박태환 이후 뚜렷한 성과가 없던 한국은 김수지 선수가 다이빙 역사상 첫 메달을 따냈고 우아람 선수는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 2장을 획득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한국 신기록 4개가 쏟아져 한국 수영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국제대회의 성공 모델도 완성했습니다. 다른 대회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치렀지만 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운영, 사후 시설 관리와 활용 문제 부작용이 없습니다. 수구와 하이다이빙 경기장은 가설 경기장으로 곧바로 철거되고 수구, 아티스틱 수영, 하이다이빙에 쓰였던 자재와 시설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대회처럼 어떤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또 짓고 또 사후 관리가 문제가 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 그 재정적인 부담을 처음부터 없애도록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추구해요. 한편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터즈 대회는 다음 달 5일부터 18일까지 광주에서 진행되며 다음 대회는 202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립니다. KTV 신국진입니다.